인간 치는 알파고 아니고 정치 지능 알파고예요. 아, 트럼프 is coming. 아니 왜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냐. 왜 대선 제도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 지금 대선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느끼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오늘은. 네, 왜냐하면 여자 4명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맞춰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컴퓨터공학 박사시죠? 박수와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들이 있는 해죠. 1월 13일 대만의 4년을 책임질 새로운 총통이 탄생했고 15일에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5회 방송 때 우리 알파고 기자님이 아, 방송 직을 걸고 이 하차를 걸고 단호하게 민진당의 승리를 점쳐주셨어요. 아, 저 거만한테들 보십시오. 네. 사인합니다. 민진당이다. 어, 사인. 사인까지 아니면 됐어요? 아니면 아니면 하차하겠습니다. 어, 너무 세게 나가시는데요. 오늘 막방이네. 인간지능 알파고 아니고 정치지능 알파고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좀 약간 예리한 견해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 네. OBS에 있는 방송을 항상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파고 기자가 옆에 있는 한 앞으로 그 예측이 어려운 사건들도 네. 한 칼에 그렇죠. 정리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님의 소회까지 들어봤습니다. 친미 반중, 민진당의 승리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번에는 구정 기자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대리전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네. 그 미중 사이에 끼어서 우리도 참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일단 그 한국 정부 반응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들의 예측은 갈립니다. 네. 왜냐하면 또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대립을 어느 정도까지 격화시킬 것인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산업, 그렇죠. 반도체 네. 부문인데 이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관측은 양쪽의 견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의 민진당이 아무래도 더 수출 지향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과의 경쟁은 계속해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은 한국이 약간 어부지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예. 이런 거군요. 사실은 대만 쪽 그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실제로 우리처럼 뭐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주면 또 미국에서는 친미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뭐 비행기 티켓까지 네네. 뭐 끊어주는 뭐 서비스를 해주거나 휴가를 내주거나 엄청난 어떤 뭐 푸시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편도 늘리고 네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W 주제는 그래서 트럼프 is coming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반갑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0개 주에서 경선이 이뤄지고요.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미국 대선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저도 매번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볼 때마다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미국의 선거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4년에 한 번 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주변의 모든 분들이 대선 제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고 네. 모든 언론에서 미국 대선 뭐 어떻게 치러지는 거냐 다시 브리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이제 핫해지는 주제인데 왜 또 물어보실까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와닿지가 네, 들어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냐 그런 건데. 저희가 가깝게는 2016년에 봤듯이 더 많은 국민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인단을 계산을 해보니까 더 적은 수를 얻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지 않았던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냐 소위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뭐 첫 번째 제도를 만든 국가라는 미국이 왜 대선 제도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 간선 투표 제도 선거 인단 제도 때문인데 투표지를 보면은 네. 그것도 주마다 또 다 다른데 네. 대부분은 electors of for 뭐 조 바이든 이제 투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그 사실은 선거 인단을 투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형식상으로 네, 형식적인 투표를 것이죠. 하면서 네. 확정되는 게 이제 네. 12월. 네. 그럼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는데 미국인들이 미국을 하나의 나라 아니고 50몇 개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연방. 미국은 이런 거예요. 뭐 주마다 그건 하나의 나라고 우리 몇 개 나라는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을 원하는가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주를 혼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를 대표하는 메시지다. 뭐 이런 예, 개념이죠. 예, 네. 예를 들면 뭐 한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제 충청도 이렇게 도별로 투표를 네. 하고 알파고 후보는 충청도에서 이제 51% 따면 그러면 모든 충청도 의원들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하나의 민족이고 거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낮은 주들의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구가 적다고 해서 옆에 있는 쪽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 네. 그럼 우리 빠질래? 네. 예전에 빠지려고 했던 쪽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 연방제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 뭐 기득권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인구별로 각 주의 이해관계가 또 나뉘다 보니까 기존 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교수님 네, 네. 사실 이 지금 대선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공화당, 민주당 두 당입니다. 그렇죠. 예, 양당제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두 당의 입장에서는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뭐 고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각 주마다 자기 투표를 좀 더 확보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방식을 택하는 게 지금 구도에서는 조금 더 편한 선택이 아닐까. 네, 미국 대선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 짚어봤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이겼는데요. 경선 결과, 알파오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후보는 5명이었는데요. 3명이 하이라이트예요. 3명 중에 1명 트럼프는 우리가 알죠. 또 2번 2등을 했던
우리 산디스 주지사님, 예,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이제, 예, 이제 주지사이면서도 네. 좀 약간 잘 생기는 나이가 좀 약간 비교적으로 좀 어려 보이는. 잘 생겼다고요? 비교적으로. 아, 네. 그리고 산비는 제가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이에요. 니키 헤일리 대사님이에요. 이분이 전 유엔 대사이시거든요. 네. 하여튼 여기서 이제 40명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요. 네. 40명 중에서 이제 트럼프는 1등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님은 9명으로 가지고 갔고요. 이제 전 대사님도 8명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거 뭐냐면 네. 1등, 2등한테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점을 두는 거는 좋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차이는 좀 놀라운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알파고 기자님께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적이 없고요. 이를테면 2016년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1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20년에는 1등을 했고 지금은 더 차이를 벌린 셈이라서 이게 어떤 공화당 지지자들의 뭔가 그 변화를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아이오와에서 꼭 이겨야 대선을 승리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16년에 트럼프는 2위를 했지만 물론 박빙의 차이였지만 그때는 세 후보가 다 20%대 지지를 나누어 가졌었거든요. 그때 2위를 했지만 결국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마저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부디 2, 3위가 선전해 주길 바라지만 뭐 이제 4위 했던 그 후보가 포기 선언, 경선 포기 선언하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이제 공화당 내 지지자들을 더 결속시키고 트럼프의 어떤 뭐 대세론을 이제 부축하시는 예,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전도 흥행, 일종의 흥행이라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돌풍을 일으켜서 전당대회 멋지게 하고 대선까지 가자 막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첫걸음 치고는 트럼프가 굉장히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하이라이트를 딱 받게 되니까. 그렇군요.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앞서서 좀 알아봤는데 선거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도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구정은 기자가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3월 5일에 네. 그 양당에서 뭐 10여 개 주가 한 번에 경선하는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죠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초가 되면은 본토의 그 주들 50개 주는 경선이 다 끝나요. 양당 네네. 전부 다. 근데 이제 뭐 절차적으로는 이제 미국 영인 괌, 그 다음에 버지니아일랜드 이런 데가 6월 8일 정도에 코커스가 있고 그걸로 이제 양당 경선은 정말로 다 끝나고. 그다음에 7월 달, 7월 중순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를 정하는 이제 그런 자리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양당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겠죠. 네. 그 토론하고 그다음에 11월 5일 대선 투표하고 12월 17일에 이제 절차상의 선거인단 투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수정 헌법에 따르면은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에 이때는 연방이나 주 정부의 공직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10여 개 주에서 소송이 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연방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 연방 대법관에서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9명 중 6명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법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뭐 대선 이전에 1심의 요구제가 확정이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는 옥중 출마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게 또 옥중 출마가 헌법상 막혀있지가 않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네. 옥중 출마한 다음에 뭐 옥중 출마 뒤에 당선되면 뭐 그 다음에 뭐 셀프 사면 하겠죠. 대통령이 되면은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그 법무부가 만약에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 미국은 이제 검찰이 법무부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기소를 하는데 이제 대선 이전에 기소된 사람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전례가 사실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시켜서 기소를 또 이제 기소 중지 명령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구정은 기자
근데 설명 1분만 들어도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게 좀 큰 요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지금 경제가 사실 지표들이 괜찮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다우 지수도 좋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에 그런데 만족도는 낮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차가 너무 중요한 나라라 기름값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또 유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와닿는 어떤 경제가 좋은 느낌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정책들 특히 취임 초에 군대를 철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강력한 미국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제 그 정책은 또 공과는 또 달리 평가해야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그러면 미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도망쳐 나온 있고. 느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대중국 정책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는데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처음부터 친이스라엘 뭐 그 전에 해왔듯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금 뭐 온화하게 이제 작전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좀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상들을 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좀 예전 같은 지위를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약한 미국의 모습 근데 미국 국민들은 약한 미국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나서려고 하는 트럼프에게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은 그 제가 최근 한 뭐 한 10년 정도 그 시카고에 아들이 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하면 트럼프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도시 안에가 전반적으로 지식계층이 되게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학교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강력한 미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뭔가 밀린다는 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존감과 미국의 뿌리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로열티로 좀 가져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 선전선동의 기술, 뭐 정치의 기술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 무엇을 반복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 어떤 구호를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잘 먹힌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면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니까요. 공화당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까? 부정 기자님, 우리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화당은 아이오와에서 경선 스타트를 끊었고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뭐 전통이라고 해도 뭐 긴 건 아니지만 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사실 올해는 민주당 경선에는 거의 관심이 안 쏠릴 거예요. 뉴스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당연하게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고 이 민주당 안에서 뉴햄프셔부터 시작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히스패닉을 뺀 백인이 한 60%가 채 안 돼요. 네. 근데 이 뉴햄프셔라는 곳은 백인 인구가 93%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대표성은 없어요. 뉴햄프셔를 일종의 어떤 그런 대선의 풍향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백인이 뉴햄프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과대표된다. 백인의 여론이 이런 지적이 있었고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제안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작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러면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첫 예비선거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찾아보니까 히스패닉을 뺀 백인 인구가 62%, 그러니까 전체 인구 구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뉴햄프셔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입장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먼저 한다. 그래서 23일에 예정대로 예비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대선에서 또 하나 요즘 빠지지 않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 문제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의 피자게이트 사건도 있었고 또 투표소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도로가 폐쇄됐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실제 투표소를 못 가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돌았었는데 실제 그 가짜 뉴스 뭐 이제 딥페이크라고도 하고 요즘은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목소리 뭐 표정까지 거의 뭐 90% 이상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있는데 얼마나 기술들이 발달돼 있고 또 이게 실제 우리 이제 이런 정치 이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서 사실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도 뭐 에드리안 폰테스 주 어떤 장관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그 선거 관련돼서 AI 딥테크에 사용되는 영상에 대한 어떤 생성형 AI는 정말 거의 뭐 실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의 전국하고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그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시간도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6개월을 하거나 워킹데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누가 맞다 틀리다를 과연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시대에서 쓰여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법 관련된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요. 다섯 개 주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 워낙에 많은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작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미해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네. 투표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열리면 관전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남부주를 이긴 사람이 결국 대선에 승리한다든가 뭐 선거 자금을 더 모은 사람이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깨진 적들도 또 있어요. 네, 그 속설이. 그래서 이번엔 과연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개인적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뭐 또 그런 속설이 있죠. 내가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할 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네. 예전에 엘고가 안 됐을 때 네. 엘고 초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지적질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이제 별로 네. 내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한 사람. 사람보다는 네, 편하고 그냥 맥주 한잔 건배하면서 이렇게 껄껄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원한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미국인들 고민 심할 클 것 같아요. 두 분 두 네.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누구를 집에 둘 다 안 하고 싶은 겁니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번에 두 후보 다 오래된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후보 말고 혹시 어떤 정치인이 뜰까? 그 존 케리 대선 후보 때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연단에 올라서는 것만으로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인물이 혹시 올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뜨는 사람이 있나 그거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정치 완전히 스타로 떠올랐던 오바마 같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번에도 나타날까? 예. 그것도 재밌네요. 네. 우리 알파오 기자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시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습으로 넘어갔고 다음에 이제 몰락의 길에 빠졌잖아요. 네. 미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조를 당선시키고 몰락의 길에 빠질 건지 아니면 당분간도 그 위치를 유지할 건지를 봅시다. 주어는 없군요. 주어는 이제 결과성 결과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다르게 또 과학자니까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믿고 싶은 사람인데요. 네, 네. 그 아이오와 주에서 어쨌든 경선이 치러졌지만 뭐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2위를 했던 분들이 그동안 대부분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어. 정말 맞을 것인지 요거를 좀 핵심 포인트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2위를 할 줄 알았던 헤일리가 3위를 해버려서 그것도 그러네요. 디센티스가 그렇죠. 네. 그거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이오와의 2등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죠. 이번에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었죠. 아이오와 코커스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뻔한 시나리오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